전라북도 부안군 격포항에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대한요트협회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요트협회가 주관, 부안군이 후원하는 제35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 대항 요트대회가 3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박범규 대한요트협회 회장과 권익현 부안군수, 서거석 전북교육감 등 내외빈 인사들이 참석해 이번 대회의 개막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선수 여러분, 지난 동계 기간 국내외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한 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마음껏 기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 도를 대표하는 전문 선수가 참가하는 대회로 개인전 시상과 별도로 시도별 종합점수가 집계되며 우승 시, 도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대통령기가 수여됩니다. 이번에 다른 종목을 타다가 제가 이제 470이라는 종목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처음 첫 대회이다 보니까 많이 긴장도 되고 훌륭한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노력해가지고 제가 설정했던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기 대회를 우리가 다섯 번째 개최, 연 다섯 번째. 이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전라북도나 또는 그 전라북도 요트협회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 그리고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선발하는 대회로 2023년 첫 국가대표 선발전이기도 합니다. 전국에서 요트 경기를 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진 부안군에서 펼쳐진 이번 제35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 대항 요트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전라북도에서 이어서 펼쳐지는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와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김영재입니다. 제13회 고흥우주항공축제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일원에서 별난 우주가 스토리가 쏟아지는 우주여행을 주제로 4년 만에 개최됩니다. 이번 우주항공축제는 나로우주센터 발사 현장 견학, 드론 조종체험 등 우주항공과학 관련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해 신비로운 우주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풀어줄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제13회 고흥우주항공축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축제 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축제 준비 상황 점검과 세부 추진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13회 고흥우주항공축제가 국민적 관심사항인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개최됨에 따라 지역민과 관광객이 누리호의 성공 발사를 함께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전남 신안군은 퍼플섬 반월 박지도, 임자도, 선도 등 각각의 섬마다 특색 있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축제를 운영합니다. 지도읍 선도에서는 봄의 전령 수선화 축제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7일까지 열흘간 열려 178만 폭의 수선화가 펼쳐진 풍경으로 올해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수선화 축제에 이어 임자도에서는 2023년 섬 튤립 축제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열흘간 열려 임자도 대광해변 일원 3만 5천여 평에 35종의 튤립이 만개해 풍차 전망대, 유리 튤립 동산 등 각종 조형물과 함께 장관을 이룰 예정입니다. 팔금면에서는 오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제1회 팔금섬 유채꽃 축제를 개최해 신안군 섬 전역에서 봄꽃을 맞이하는 축제가 4월 내내 색색의 빛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식이 지난달 31일 동천 수상특설무대에서 열려 초청인사, 대국민 참여단, 일반 시민 등 3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이달 1일부터 7개월간 펼쳐질 대장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순천은 생태가 경제를 살린다는 철학을 갖고 도시 전체를 생태도시, 정원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순천은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세계에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개회선언, 기념사와 함께 지역 예술인들의 합동공연, 축하공연, 미디어 아트와 300여 명의 퍼포먼스로 순천만을 표현한 개막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가 물 위에서 펼쳐졌습니다. 이어 지난 1일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장식을 시작으로
10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박람회장의 문이 활짝 열려 관람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또 큰 행사에 1호가 되려는 생각을 못했고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10년 만에 열린다 해가지고 한번 큰 기대를 갖고 오기는 왔습니다. 좀 앞으로 또 많은 어떤 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많이 준비한 만큼 많이 오셔가지고 좀 성공적인 어떤 그 국제적인 행사로서 더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남편이랑 어제 내려와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기서 또 자연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순천 시민들이 그동안 힘을 모은 것들을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우선 국민들께서 많이 오셔서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들을 좀 풀고 가시고 또 도시는 이렇게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우리가 미래에 볼 도시구나. 이런 걸 느끼고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도심까지 193헥타르에 달하는 규모로 조성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은 개장 이틀 만에 25만여 명이 방문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장우현입니다. 에스자형 수로가 닿을 듯 말 듯 손님을 반기며 멀리 홀로 맞이하는 작은 섬 풍경이 외롭게 느껴집니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 순천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살아온 지 30년이 되는 김선미 작가는 어린 시절의 향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순천만의 물길을 바라보며 달래봅니다. 창밖으로 길게 뻗은 신장로나 산길을 그리며 호기심으로 한없이 바라보던 어린 시절이 있었고 그 마음은 향수가 되어 화폭 속에 고스란히 담겨집니다. 가정 형편상 더 이상 그릴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게 이제 마음이 상처가 돼서 더 이상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서양화반 강좌가 있는 것을 보고 그 강좌에 등록을 하고 그림을 그렸는데 늘 마음속에 있던 그런 갈증들을 색으로 풀어내는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도 행복했었습니다.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까지 온 것은 때론 좌절할 때도 있었고 내 자신에 대한 한계를 느낄 때도 있어서 한동안 주저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거기에서 저는 인생의 한 단계에서 많은 위로와 또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려나갈 것 같습니다. 김선미 작가는 순천미술대전 추천작가로 전남문화재단 임대작가이며 한국미술협회 회원, 전남여성작가회 회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경이롭게 변화하는 자연의 모든 것, 꽃, 바람, 향기를 사랑해서 자연을 소재로 한 꽃과 나무, 풍경을 주제로 화폭에 담습니다. 최근에는 계절에 따라 아름답게 변하는 순천만을 작가만의 감성으로 독창적으로 표현하고 순천만의 갯벌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나이프를 이용해 연출을 합니다. 김선미 작가의 어릴 적 향수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계절에 따라 아름답게 변하는 순천만을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물길 따라 언젠가는 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바쁜 일상 속에서 관람객들에게 잠시나마 추억에 젖게 하는 아련한 감동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배은아입니다.